네, 자, 오늘은 히라가나의 나니느네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니느네노 같이 쓰는 연습을 해볼까요? 네, 자, 나니느네노 같이 쓰는 연습을 해볼까요? 네, 자, 나니느네노 같이 써보겠습니다. 펜과 종이, 네, 준비해주세요. 자, 나부터 할 건데요. 자, 먼저 보세요. 1, 2, 그 다음에 오른쪽. 3, 4. 이게 나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띄워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순서대로 1, 2, 3, 4. 네, 이게 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딱 하고 점을 찍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적당한 길이를 지켜주세요. 네, 이게 나입니다. 자, 니 해볼게요. 자, 같이 왼쪽부터 항상. 이치, 니. 네. 이치, 니, 상. 누나, 상. 그렇죠?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주는 게 좋고요. 이 부분도 꺾는 사람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역시 히라가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쓰는 게 예쁘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동그란 이미지를 가지고 니도 써주세요. 이게 뻣뻣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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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말고 자연스러운 커브를 해주세요. 자, 다시 1, 2, 3. 네, 이게 니입니다. 자, 누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1, 2.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예요. 다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커브를 그리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거예요. 자주 해보면 아, 히라가나가 이렇게 커브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예쁘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자, 느 다시 해볼게요. 이치, 이때 커브를 그리죠? 이쪽도 커브를 그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동그라미예요. 이때 이 부분이 항상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게 동그라미가 엄청 크지 말고 이 정도의 크기를 지켜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1, 2. 여기까지만 하면 매예요. 그런데 여기가 있는 거죠. 이 부분까지 하면 누입니다. 네, 다음에 네 해볼게요. 네는 먼저 직선부터 1, 2 이렇게 여기까지 갑니다. 네, 조금 어렵죠?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치,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거를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이게 네예요. 네. 다시 그려볼까요? 이치, 니. 네, 이것이 네입니다. 자, 마지막에 노. 노는 한 번에 써요. 근데 이것도 동그랗게 써보세요. 이렇게요. 노. 다시 이렇게요. 약간 좀 기울여서 쓰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이러지 말고 약간 옆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또 예뻐 보여요. 이렇게 노입니다. 네, 자, 나니느네노 들어간 단어를 같이 읽어보고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나츠, 나츠. 나이, 나이. 니모츠, 니모츠. 니, 니.
犬犬塗り絵塗り絵猫猫姉姉のりのり昨日昨日이것도기노우라고쓰지만장음이들어가기때문에기노하고길게합니다기노기노네자오늘은나니누네노에대해서했습니다조금친해졌나요다음주는하히후헤호에대해서하겠습니다또만나요